색감 좋고 럭셔리한 거실, 간석 오거리역 역세권이에요. 모던하고 심플한 주방, 간석 오거리역 역세권이에요. 넓은 안방 안쪽에 에어컨과 화장대 공간이 옵션이고요. 안방 욕실까지 너무 깔끔해. 주차장은 지상, 지하, 기계실 주차장까지 100%!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인천 남동구 지역팀장 백곰입니다. 오늘 한정은 남동구 간석동의 한계동 176세대 대단지 시축 도시형 아파트고요. 역세권에 학세권에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현장 저와 함께 짚으러 가시죠. 오늘 보실 현장은 인천 1호선 간석 오거리역 도보 2분, 1호선 동암역 도보 7분, 더블 역세권 현장이자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학세권이기도 합니다. 마트, 병원, 은행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요. 생활하기에도 너무나 편리한 현장이에요. 자, 여기가 전실 공간 되겠습니다. 전실 일단 넓습니다. 자, 실밭장은 요 앞쪽에 있고요. 전실 거울 가운데 있습니다. 히트장 세 칸에 밑에 띄용시공 되어 있고요. 안쪽에 유모차, 자전거까지 다 놓으실 수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삼용도 슬라이드 주문이 있고요. 일가소음 버튼 요쪽 벽면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의 템바보드로 느낌을 줬고요. 안쪽 공간이 거실, 주방, 안방이 나옵니다.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자, 안방 공도 상당히 넉넉한데요. 3.4m, 3.6m 나옵니다. 위에 삼성 무풍 에어컨 들어가고요. 큰 통창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큰 침대, 붙박이장, 앞쪽에 화장대 공간 놓을 수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안방 욕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대 공간은 사실상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안쪽에 화장대 공간이 아주 잘 시공되어 있어요. 저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안방 욕실입니다. 와, 안방 욕실 진짜 크지 않습니까? 위에 환풍기 들어가 있고 스프너 선반, 샤워기 수전, 세면대 양변기 선반, 거울용 수납장까지 아주 잘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이 메인 욕실이에요.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요. 팀장 이쪽으로 가주시겠어요? 왜냐면 이쪽 공간을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네. 자, 이 벽면 공간도 상당하기 때문에 선반이나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바로 여기가 주방입니다. 동선 좋게 D자 모양이고요. 오호, 양문형 냉장고 자리입니다. 상부장, 하부장, 때가 잘 안 보이는 톤으로 시공해놨고요. 식사 공간이니까 여유롭게 활용하시고 싱크볼, 가스레인지, 후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을 거 다 있고요. 일단 동선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2번 방이 나오는데요. 2번 방 너무 좋아요. 들어오세요. 자, 이 드레스룸 공간이 보이실까요? 오, 여기가 이제 2번 방이기 때문에 이제 활용도가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이즈를 재볼게요. 이쪽 길이는 3.4m고요. 이쪽 길이는 3.1m 나옵니다. 2번 방 치고 크게 나온 거고요. 요거는 유상 옵션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니까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시스템 장을 짜드려요. 2번 방 완전 깔끔해. 자, 2번 방 보셨고요. 이번엔 메인 욕실인데요. 자, 메인 욕실이 모던하고 깔끔하고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하네요. 위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있고요. 코너 선반 하나 있어요. 사이도 테라조 무늬로 시공해놨고요. 세면대 양변기, 선반, 수납차까지 메인 욕실이 고급죠.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번엔 3번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3번 방은요, 사이즈가 2.6m, 2.3m 나옵니다. 어린 자녀방 또는 애기방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 일단 채광이 너무나 좋습니다. 수전, 전기 콘센트, 하수도 처리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을 세탁기 건조기로 올려놓으셔도 충분 나오고요. 안쪽에 1등급 보일러가 있는데 이렇게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성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으니까 철문을 닫으면 소음이 없어요. 자, 3번 방 보셨고요. 오늘 현장은 거실이, 와, 거실에 진짜 힘을 줬어요. 럭셔리. 네, 이 벽등이 진짜 럭셔리하고요. 유광 폴리시 타일이 들어갔습니다. 컨트롤러 부분에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고요. 대형 TV 들어가고 쇼파홀 자리는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5인용 쇼파 들어가고요. 위에 삼성 무풍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전열 교환기도 곳곳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창인데 채광은 너무나 좋습니다.
바닥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주방 쪽에는 유광 폴리시 타일이 시공해 놨습니다. 볼까? 예. 말랑하게 보이세요. 자, 유광 폴리시 타일이 깔려져 있으니까 뭐 음식 같은 거 흘렸을 때 바닥을 닦기 너무나 좋고요. 거실 폭은 3.9m 나옵니다. 자, 넓은 거실 폭이기 때문에 TV 시청해도 눈 피로는 덜합니다. 자, 이렇게 실내 내부 다 보신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의 현장은 인천 1호선 간석 오거리역 역세권 현장이고요. 모던하고 심플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연출하는 오늘의 꿀매물 현장입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서 직접 와서 보시면 만족하실 거고요. 체감은 너무나도 좋은 오늘의 현장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저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